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고문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마이크론 실적에 나오면서 반도체 IT 쪽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2분기가 이제 오늘 개장이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럼 또 2분기에는 어떤 업종이나 주도주가 나타날까 관심이 많이 모아지죠. 뭐 최근에 1분기에는 뭐 갑자기 메타버스가 나타나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로블록스가 상장하면서 기대감이 커졌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면서 함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또 다른 주도주, 또 다른 뭐 관심이 될 테마 뭐가 생겨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 가상 공간의 또 다른 나. 네. 나의 아바타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고문님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경험을 했을 것 같은 싸이월드 미니미.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게 2D였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3D로 바뀐 게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웹 환경에 대한 구성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라는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말씀이 캐릭터 쪽으로 아마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캐릭터 관련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K-POP. 이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와이젠타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 메타버스 이런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모 대학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그 입학식을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결국엔 컨텐츠다. 캐릭터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K-POP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현재 만들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진행한 회사가 지니뮤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 같은 게 많이 노출된 상황이고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캐릭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K-POP 컨텐츠 캐릭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예를 들었을 만한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캐릭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뭐 예비로 보게 되면 선호공이라든지 뭐 이제 핑크퐁 이것도 애기들이 3D로 보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삼성 출판사 이런 기업들도 소위 말하는 예비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결론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종목들 많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또 네이버가 메타버스 SNS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 알체라는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각이 되자마자 지금 주가가 또 꺾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시간을 두고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 테마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알체라 같은 그런 신생 기업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실질적인 매출과 연결되는 회사들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캐릭터 관련 캐릭터 연관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일단은 뭐 메타버스를 저희가 뭐 화두로 던졌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캐릭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네. 엔터 뭐 이런 쪽에 업종을 아무래도 메타버스에 연관시켜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자, 고문님께는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작년에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양상이었다가 뭐 1분기가 돼서 약간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이런 뭐 메타버스라든지 항공 우주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 상장하는 뭐 이런 테마들이 좀 돌아가면서 막 상승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럼 2분기가 되면 다시 그동안의 강자였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될지 아니면은 1분기처럼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나타날지 어떻게 보세요? 1분기 초반에 2분기 초반에는 바이오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유럽의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다시 봉쇄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주말이 부활절입니다. 따라서 부활절 이후에 지금 늘어나는 팬데믹의 이 양상 때문에 분명히 바이오주들이 가는데요. 2분기 라이징 스타보다 계속되는 스타성의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나 나쁘고요. 지금 많은 뭐 주요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뭐 가전제품에서
반도체를 내재화한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현대 모비스도 지금 자동차 반도체는 내재화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이 주가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장비주가 올라간 이후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로 바로 옮겨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저는 2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부터는 이제 진짜로 이 선물을 주고 뭐 하는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들이 이제 일련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2분기에 라이징 스타보다는 기존에 있던 스타들이 조금 더 빛나는 반도체와 2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확인해 볼 게 좀 생겼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이게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 ITC에서 SK 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더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저희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SK 이노베이션이 이러면은, 이제는 뭐 거의 SK 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에 잘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 효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말기였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드는 게,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정권 초기에는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경제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소송 문제가, 그 바이든이 그런 얘기 있었어요. 바이든이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었을까? 그런 얘기가 사실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손을 들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국 조지아인가요? 거기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진행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만약에 폐소가 되게 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인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인수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해서 폐쇄가 되어버리면은 그 부지가 그냥 황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떤 이해 관계가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음모론적으로 좀 접근하자면은 일자리나 어쨌든 투자 문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그런 부분에서 톡톡하게 시기적인 효과를 봤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의 폭스바겐 공장 쪽으로 2차 전지 배터리를 뭐 공급하고 이런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라면은 SK 이노베이션은 그냥 딱 내 자리 줄이겠습니다. 기사회생.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고모님께도 네 글자로 한 부탁을 드려볼까요? 자, SK이노베이션 일단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일단 지금 10% 급등세 나오고 있고 LG화학은 1.1%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지난주였나요? 한번 20만 원 아래에 잠깐 깨졌다 내려갔는데 그러면 그때가 완전 매수 찬스였네요, 이거. 그렇죠. 근데 아직도 내재로 하면 저는 긴가민가입니다. 긴가민가. 예. 왜냐하면 요번은 특허 침해지만 그 앞전에 내린 것은 영업 비밀. 비밀 침해이기 때문에 특허 부분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고 4월 11일까지 지금 바이든이 자기의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영업 비밀 침해를 이거를 완전히 LG화학 쪽에 우수하게 나온 상황에서는 이 특허 침해 이 부분들은 사실 다른 뭐 세계에서는 세계 다른 곳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미국 내에서는 특허 침해보다 그 앞에 영업 비밀 침해가 더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게 급등하는 게 맞는 건지 긴가민가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거는 4월 11일까지 여러분들이 쭉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일단은 최영국님께서는 좀 긴가민가. 4월 11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진짜 실제로 행사할지 요것까지는 좀 네.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뭐 테슬라 뭐 미국에서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기차에 힘을 실어주면서 테슬라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팀장님은?
일단은 부양 체계, 아까 동시에까지 말씀하셨지만 부양 체계 어떤 패키지 양쪽 방향으로 나눠보게 되면 네. 일단은 전통적인 어떤 토목적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풍력, 태양광 얘기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밀어주게 된다라면은 거기에다 낙수 효과로서 테슬라가 또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네. 최근에 테슬라가 또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매력, 뭘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매수가 1차적으로 붙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일단은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얘기하게 되면서 그쪽 관련 정부들이 폭등을 했듯이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진짜 상상이 안 되는 뭐 4조 원의 돈을 푼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돈을 풀게 되면 그런 정책적인 효과라든지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내연기관 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서서히 시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꼭 부양책 뭐 부양책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양책 효과도 있겠지만은 이 트렌드의 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쪽의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 아까 뭐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특허 침해 관련해서는 오늘 이렇게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애초에 소송의 베이스, 기본은 아까 말씀해주신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일단 한번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일단 오늘 상승분 나온 것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은 다음 주까지 하면서 결정을 좀 내리셔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용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굿모닝 2부에서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건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6시에 두 분과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